이런 말이 있었죠. 윤종신 씨가 칭찬을 엄청 해주셨잖아요. 네. 민서의 가창 속 화법은 미숙과 성숙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애처로우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다. 단출한 악기 구성에 특히 빛나는 민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좀 많이 듣던 칭찬도 있어요? 너의 목소리는 이런 것 같아. 얼마 전에는 권진아 그 친구가 저한테 고려 청자 같다고. 특이한 비유네요. 이유가 있다면? 옥색이 생각이 난대요. 생각보다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. 그 말이.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아. 고려청자 같다? 네. 민서 씨의 그 고려청자 같은 목소리를 네.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그 목소리가 깨지지 않을지. 바로 이번 코너는요. 민서의 방송사고 라이브입니다. 어허. 방송사고 낸 적 있어요? 저요? 네. 그런 거 같은데? 가사 막 틀리고. 네. 까먹고 막. 오늘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양호합니다. 아 그래요? 네,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성장을 부르는 동안 제작진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.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네. 잘 부르면 네. 선물이 있고요. 실패를 한다면 좋은 추억이 됩니다. 민서의 방송사고 라이브 주시죠! 아니고 저기에서 네. 보고 있는데 이 뒤에서 이렇게 이게 되게 저 총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. 아 이렇게 첫 번째 선물 우리 피디님의 법인 카드는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. 네. 도전하겠습니까?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볼까요? 무서워. 나 이거 안 돼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. 아니야. 안 나오지. 고맙다는 걸 알지 못한 이기적인 나였어요. 속에 깊었던 그대의 세상을 만나 나의 주위를 바라보게 된 조각들이 노래 불러주세요. 어디 갔어요? 노래 안 부르고. 이래야죠, 이래야죠. 이제 소리만 내주세요. 네, 뿌리킥. 집에 갈래요. 이거 어떻게 불러요?
이게 정말 우리야 지금 재밌는 건데 방금 들어온 분들이 볼 때는 네. 아 정말 갑자기 개구리가 울고요.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민서 씨와 함께하고 있는 백테니스트입니다. 아니, 다가오실 때 저 진짜 웃겨 죽는다. 카메라가 들어오는 게 약하군요. 그건 좀 약하죠. 아, 진짜 너무 웃겨,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웃기고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. 집에 가고 싶었다니까 약간. 자, 오늘 이렇게 민서 씨와 방송사 보러 라이브까지 함께 했는데요. 네. 뭐 잘 성공은 못했지만 네.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. 네. 이거 약간 네. 그거 아니에요? 유치원 때 네. 생일 파티 하면은 이런 거 친구들이 만들어 주잖아요. 맞아요. 맞죠? 네. 이거 먹고 싶다. 이거 안에 장난감 있는 거 아닌가? 일단은 그 장난감 얘기 전에 방송을 먼저 해야죠. 아, 네. 자, 우리가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서입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